2021학년도 대입에서 도내 서울대 수시 모집 최초 합격자는 60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내에서는 사립고등학교의 강세가 여전한 가운데 충주 지역 고등학교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소위 비선호 학교로 알려졌던 일반고의 약진도 두드려졌습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충북 지역 고등학교의 서울대 최초 합격자 현황을 HCN 충북방송이 분석한 결과 입시 명문인 청주 세강고와 충주고가 가장 많은 6명의 합격자를 배출했고 우창의 자유령 공립고가 5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서울대 수시에서는 사립고의 강세가 여전했습니다. 사립고 가운데는 매년 두각을 보이는 세강고가 6명, 충주 중산고가 4명, 청주권 남자 고등학교 3곳 모두 2, 3명의 합격자를 각각 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립을 선호한다는 얘기는 학교에 대한 평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그 분신인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나는 무슨 학교 교사다 그러면 우리 학교가 어느 정도 실적을 내고 아이들을 잘 지도해서 뭐 유수의 대학에 진학을 시켰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자부심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또한 올해는 충주권 고교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충주고 6명, 충주 중산고 4명, 충주 예성여고가 3명의 합격자를 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만한 것은 소위 청주권 비선호 학교로 알려진 몇몇 일반고의 약진도 두드러졌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도교육청은 고교 학력 신장을 위한 학생 맞춤형 진학 지원이 서서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지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은 현장에 더 밀착적으로 지원하고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또 아이들이 어느 학교에 가더라도 청주 또 청주 외곽 또 북부 남부 중부 평준화 비평준화 지역 어느 학교에 가더라도 아이들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교육활동을 통해서 진로 진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 밖에 지역별로는 제천 음성이 각각 2명, 옥천 영동 괴산이 각각 1명의 합격자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대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 기간은 28일부터 30일까지이며 미등록 인원이 발생하면 이달 31일과 다음 달 2일 두 차례 충원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